반갑습니다. 6월! 안녕하세요. 빅톤의 찬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DIY는요, 지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오렌지 향기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 거를 한번 개봉해 볼게요. 택배를 많이 뜯어본 자의 숙련된 포인트 뜯는 솜씨. 자, 이렇게 열고 제가 이게 뭔지 모르거든요. 제가 이게 뭔지 모르는데 캐릭터 버블바 DIY 키트? 여러분 이걸 아실까 모르겠네요. 캐릭터 버블바 DIY 키트라는 건데 이게 뭘까요? 한번 뜯어볼게요. 캐릭터 버블바.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예. 잠시만요. 버블바 분말. 스윗. 꾹꾹 눌러 쓰는 스탬프.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내거 뭐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와. 이게 뭐 아무튼 둥근 스탠볼에 오케이 둥근 스탠볼에 준비된 분말과 액상을 모두 재료를 또 넣어줍니다. 이게 준비된 스탠볼이래요. 저 이런 거 진짜 못 만들거든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넣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건가? 빼고 넣어야 되나? 모르겠어요. 일단 장갑을 한번 껴볼게요. 그리고 일단 분말을 부으라고 하니까 버블바 분말과 액상 재료를 모두 넣어줍니다. 둥근 볼이 뭐지? 잠깐만, 여러분 잠시만요. 둥근 볼이 뭐야 이게? 이게 맞나? 잠시만요. 찬스. 있다 똑같은 거 있다. 잠깐만. 이게 통이 있어야 되는구나. 잠깐만요. 그러면은 우린 대체로 이거를 그릇으로 써볼게요. 그릇이 없어서 전 여기다가 해볼게요. 사실 이게 은그릇에다가 부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위생 중요하죠, 위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사실 이게 용량이 다 넣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지금 그릇이 그렇게 크게 안 커서 반 정도만 넣어볼게요. 이 정도? 사실 3분의 3. 느낌 너무 이상해. 으아. 뭐야 이거, 이 느낌 뭐야 이거. 오우 잠깐만, 이 느낌 너무 이상한데? 오우
잠시 안 되겠다. 타임. 이거 갖고 안 되겠어. 그릇이 필요해. 짜란! 그릇 찾았다. 근데 바닥에 난리 났네. 아, 안돼. 안돼. 제발 들어가. 제발. 제발. 오셨어, 오셨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그릇 옮겨야지. 오케이. 진작에 가져올걸. 그럼 사실 이게 좀 노래도 좀 틀고 이렇게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사실 이게 묻으면 터치가 안 돼요. 이제 아까 문 손잡이 잡다가 문 손잡이 다 묻어가지고 그걸 다 닦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다 옮겼으니까 다 부어볼게요. 난 몰라. 이제 일이 커졌어. 나 이제 시키는 대로 할 거야. 가보야지. 설탕을 오밀조밀. 자, 이제 인터넷 레시피대로 모든 걸 다 깎겠어. 어, 이거 치우는 것도 이르겠는데 끝나고. 큰일 났네. 아이고 씨, 옷에 다 묻어버렸네. 너무 힘들다. 이게 되는 거긴 한 건가? 아, 이거 안 넣네. 어, 어쩐지 뭐가 이거 에센셜 오일? 이걸 제가 안 보이나? 안 넣어가지고. 그래, 이게 문제였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거 되면은 더 잘 굳을 것 같아. 오, 이거 넣으니까 잘 붙네. 어우, 그러네. 아, 이거 안 넣어가지고. 스탠볼에 치대며 반죽이 부풀지 않도록 해줍니다. 아, 내 티셔츠랑 셔츠. 이럴 수가. 와, 나는 3개 파운. 아, 오, 됐다. 여러분 이거 봐요. 자, 이제 여기서 잠깐만. 이제 색을 제가 원하는 색을 첨가하면 되는데요. 사실 제가 제가 지금 색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총 4가지 색이 있는데 전 여기서 구름이 너무 좋으니까 구름을 좋아하는 찬이는 파란 색깔을 한번 첨가해 보도록 할게요. 파란 색깔. 오 마이 갓. 이걸 또 잠깐 적당량을 뿌리며 반죽에 스며들 때까지 치대 줘. 이렇게 해서. 오, 냄새는 되게 약간 신박한 냄새 나는데. 잠깐 쉬어. 좋았어. 다시 간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나? 뭐 이런 게 있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은 버블바라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 이거 봐요. 오, 이제 조금씩 굳었다. 그렇지. 조립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너무 어려운데? 잠깐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잠시만요. 이제 책상을 좀 치워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야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여기를 정리해야 이제 틀을 찍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좋아. 완전 깨끗해. 좋아. 좋았어. 자, 여러분 이제 반죽이 하얀색 또 들어갔네. 나 참나 여기서 4-5cm가 이 정도, 이 정도 맞나요? 4-5cm? 아니야, 굳이 근데 테이블에 필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해서 잠깐만. 이렇게 하면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오, 느낌 괜찮아, 느낌 괜찮아. 자, 여러분, 자 지금 잘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뿅. 어이, 오, 여러분, 자, 1스. 와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만든 건 1시간 정도 건조가 필요하대요. 오, 잘 만들었다. 앨리스 박수! 예! 잠깐만, 이거 여기다 올려놔야지. 오, 귀여워. 오, 귀여워. 와, 되게 재밌다. 사실 이거 반죽 만드는 게 되게 힘든데 반죽 만들고 나니까 뭐 별거 아니네? 자, 이번엔 코끼리. 유부초밥. 사실 제가 유부초밥도 100개 만들었는데 사실 유부초밥은 쉬운 거네요. 이게 좀 이게 조금 어렵네. 이것도 이렇게 깎아주고 이렇게 해서 쑥 하면 짜란, 코끼리. 이제 곰돌이. 약간 만두 빚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쭉. 촤. 촤. 아, 이제 고수 다 됐어. 이제 사자. 오, 앨리스, 저 이제 고수 다 됐어요. 이렇게 만들고 실온에서 1시간 정도 건조돼야 이제 아예 딱딱하게 굳는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하루 정도 말려 놓으려고요. 좋아. 자, 지금 하나씩 다 만들어봤는데 사실 여기 보이시나요? 제 취향은 사자가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사자로 계속 또 만들어 볼게요. 근데 버블, 아, 버블바가 그건가? 아, 입욕제, 입욕제. 그래, 버블바를 입욕제라고 그러잖아요. 아닌가? 끝나고 찾아봐야 되겠다.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짜라란. 샤. 이거 쾌감 있다. 이거 봐요.
예. 이게 양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 내가 흘린 게 절반인가?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한 두 개 만들면 끝나려나? 생각보다 양이 얼마 안 되네. 되게 많은 줄 알고 막 어떻게 이랬는데. 아니 근데 사실 제가 이거 지금 그릇 가지러 갔다 오면서 흘린 게 절반인 것 같더라고요. 아까 바닥이 엄청 떨어졌는데 가서 끝나고 청소하고 가야 돼요. 저는 착한 어린이니까요. 토끼 수빈이, 우리 수빈이. 자, 딱 하나 만들 분량인데요. 마지막은 마무리로 사자로 마무리해볼게요. 사자 너무 귀엽다. 다 안 찰 것 같은데?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냐. 지저분해가지고 이거 청소하고 가면 날밤 새겠네. 자,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반죽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반죽! 뾰. 안돼. 왜 갑자기 힘이 없지? 아, 양이 모자라서 그렇구나. 이게 꽉 안 채워져서 그렇구나. 아이고야, 저만. 그러면은 다른 녀석한테 넣어볼게요. 얘들아 힘내. 할 수 있어. 마지막 유중애미. 제발 돌이야, 곰돌이. 자, 오자라란 마지막까지. 찬이의 DIY 캐릭터 버블바를 만들어봤는데요.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제가 직접 조물조물해서 캐릭터 DIY를 해봤는데요. 근데 잠깐만 열어보, 잠시만요. 큰일 났어요. 내 예쁜 아가들이 지금 갈라지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바로 애프터 서비스. 그렇지. 그래, 들어가. 그렇지. 저 확실하게 또 AS 가능합니다. 자, 들어가. 그렇지. 오케이. 애프터 서비스 성공. 오, 이런 식으로 또 수정할 수가 있구나. 조금 깨지고 좀 아픈 친구들은 이렇게도 예쁜 얼굴들이 잡혔어. 지금 여기 토끼 한 마리가 굉장히 부셔지고 있는데 얘만 또 수정하고 갈게요. 저 되게 이런 거는 되게 또 생각보다 잘 만들어야 돼요. 이왕 만드는 거면 최고를 만들지 않는 이상 내 승에 안 차요. 약간 좀 이왕 하는 거면 또 승에 차야 또. 내가 이거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그래, 초반에 제가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 이게 사실 이게 수정할 때 분명 똑같이 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 이렇게 그냥 퍼져나오네. 너무 필요 이상으로 넣었더니 애들이 막 뱉어내는 것 같아요. 정량을 넣었어야 되는데. 자, AS 토끼 나옵니다. 애프터 서비스 뷰. 아. 짜라란.
그렇게 하면은 얼추 끝난 것 같은데요. 라라라따 따라라라. 찬이의 DIY가 끝이 났습니다. 사실 랜덤이라고 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생각보다 손쉽게 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또 완성된 제품은 저희 유튜브 댓글 이벤트를 통해서 앨리스에게 이제 선물로 드린다고 하는데요. 찬이의 캐릭터 버블바, 제가 직접 제 손으로 만든 캐릭터 버블바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응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마우스랑 컴퓨터만 만지다가 이렇게 처음 만져보는데 너무 기분 좋네요. 되게 스트레스도 해소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앨리스도 한번 꼭 만들어 보세요. 재밌네요. 좋은 경험이 된 것 같고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안녕. 군더리 하나, 짜라란. 사실 생각해보니까 이 테이프 붙이는 구간이 이렇게 앞에다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여러분 알죠? 그냥 기분 탓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뜯어서 그냥 하는 걸로. 오케이. 자, 두 번째, 아주 귀염귀염하고 두툼한 우리 코끼리. 코끼리 너를 정했다. 잠깐만, 아까 붙이는 쪽이 뒤쪽이었으니까 얼굴을 앞쪽으로 해서. 오케이. 예쁘게 넣어주고 싶은데. 자, 두 번째 코끼리 포장됐고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그 모양이에요. 사자, 라이언. 라이언도 이렇게 넣어서. 짜라란. 우리 앨리스 여러분이 이걸 받고 굉장히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포장까지 이렇게 보셨고요. 찬이의 DIY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다들 잘 받아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